안녕하세요. 예티스트의 손예진 강사입니다. 반갑습니다. 여러분, 제가 이제 올해로 10년차 기업교육 강사로 활동을 하고 있습니다. 제 스스로 되게 대견하다고 생각하거든요. 10년이나 넘게 이런 직업을 꾸준히 잘 하고 있구나 라는 생각이 들고, 또 한 4, 5년 정도 사내 강사로서 일을 해본 경험도 있고, 그 이후에 이제 거의 이제 5년 정도 되죠. 개인적으로 프리랜서 강사로 활동을 하고 있고, 1인 기업의 형태로 사업자 등록을 해놓은 상태입니다. 사실 프리랜서 강사를 많은 분들이 꿈꿔요. 그리고 저도 언젠가는 프리랜서 강사로서 활동을 하고 싶다라고 생각을 하시는 분들이 정말 많습니다. 그러나 프리랜서 강사가 딱 되는 순간 정말 너무 프리하죠. 근데 경제적으로도 프리하느냐, 그건 또 아니잖아요. 그래서 사실 중간중간 되게 힘들었던 경험도 있어요. 하지만 이제 10년차 되고 프리랜서 강사로서의 경력은 2017년? 8, 9, 10, 21, 한 5년차 됐으니까요. 프리랜서 강사로 5년차 되는 이 시점에는 요새 이런 생각 들어요. 프리랜서 강사하길 정말 잘했다 라는 생각이요. 그럼 제가 언제 프리랜서 강사를 하길 잘했다 라는 생각이 드는지 여러분들에게도 공유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강의 한잔, 예진의 애티튜드. 짠! 첫 번째는요, 바로 이겁니다. 제가 사내 강사일 때 직원으로서 어떤 회사에서 월급을 받은 것보다 프리랜서 강사로 활동을 하면서 그 월급보다 더 많은 돈을 벌 때 그때 제가 프리랜서 강사하고 정말 잘했구나 라는 생각을 제일 먼저 하는 것 같아요. 정말 당연하죠. 사실 월급쟁이에서 제 몫을 다해서 또 많이 번 경험을 하게 되면 너무 기쁘고 너무 뿌듯하고, 이래서 또는 이 맛에 프리랜서 하는구나 라는 생각이 들어요. 근데 사실 처음부터 프리랜서를 했다고 해서 제가 월급 그 이상으로 벌었던 건 절대 아니에요. 저는 진짜 힘들었던 경험도 있었고, 내가 다른 일을 해야 되나? 투잡까지도 생각했던 경험도 있었고, 실제 투잡도 병행하면서 강의를 또 했었고요. 근데 이제 어느 정도 안정적인 수익이 기반이 되면서 점점 제 수익이 차고 올라올 때, 이 지난달보다 더 많이 벌고, 지난달보다 더 많이 버는 시점이 오니까 저는 프리랜서 하기 잘했구나 라는 생각이 듭니다. 두 번째는요, 사내 강사일 때 못 느꼈던 감정인데요. 저의 이름, 석자, 즉 손예진 강사라는 이름이나 저의 프로필, 저의 커리어, 또 저의 강의를 온전히 저에게 딱 그걸 보고 연락을 주시는 강의 의뢰가 들어올 때, 그때는 진짜 제가 프리랜서 강사를 잘했다라는 생각이 드는 것 같아요. 사실 회사에서 사내 강사로 일을 할 때는 손예진 강사라는 그런 특별한 강의를 신청하기보다는 그냥 이렇게 로테이션으로 맞는 강사가 온다거나 좀 더 이렇게 맞춰서 가는 그런 강의 정도였다면, 밖에 나보니까요 냉정하잖아요. 사실 손예진 강사를 아는 사람도 없을 뿐더러 회사라는 울타리 안에서 일단 울타리를 탁 벗어 던지는 순간 저는 진짜 이렇게 벌거벗은 강사처럼 혼자 있었거든요. 홀로 있는 그 자리에서 누군가가 저의 강의를 보고 또는 강의를 한번 듣고 또 제 강의를 신청해 주시는 그런 순간이 올 때 너무 뿌듯하고 너무 감사하고, 진짜 이럴 때 프리랜서 강사하기 잘했다라는 생각이 드는 것 같아요. 그래서 저는 지금 이제 강의를 계속하고 있고 앞으로도 꾸준히 할 거지만, 이런 여러 가지 프리랜서 강사하기 잘했다라는 생각이 드는 순간의 경험들 또는 작은 성공의 경험들이 조금씩 쌓이면서 더 오래 해야겠다, 이 업을 평생 해야겠다라는 생각을 하게 되는 것 같아요. 사실 우리가 살아가는 데 있어서 돈 무시 못하잖아요. 아무리 이런 프리한 강사로서의 생활이 좋다고 해도 돈이 벌리지 않으면 지속하기가 정말 어렵거든요. 그런데 내가 좋아하는 일도 하되 돈도 잘 벌리면 얼마나 좋겠어요. 저도 그런 모습을 향해 가고 있고, 또 이 영상을 보시는 여러분들도 프리랜서 강사를 혹시 꿈꾸신다면 그런 모습이 되기 위해서 부단히 또 많이 노력하시고, 또 많은 홍보도 하시고, 또 많은 공부도 하시면 좋을 것 같아요. 이상으로 마치도록 할게요. 감사합니다.